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구원 유동렬 원장입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의 이 자유민주TV를 애청해주시는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첫 그 자유민주TV 방송입니다. 그 주제를 제가 그 1월부터 심각하게 대두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입니다. 바로 북한이 지난 1월 7일 전격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연이어서 2월 7일 날은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대응책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전격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바로 이 국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미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서 탄도 기술을 이용한 이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자행한 세 차례 핵실험과 그리고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결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엔 차원의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러한 그 국제법적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한이 왜 이렇게 자꾸 이 국제적인 범죄 행위를 일삼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반문명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강행한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전략, 바로 이 공산화 전략, 이른바 이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여기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고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의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이 대남적인 측면입니다. 그 대남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은 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적 우위수단을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침묵화시키도록 계속 푸시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이 북한의 강력한 군사 우위수단을 확보를 가지고 이 전쟁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날아온다면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북한을 달래야 된다 라는 분위기, 소위 그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햇볕 정책을 펼치는 그룹하고,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북한의 반문적 행위를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이러한 정통 자유민주주의정이 소위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남남 갈등을 중복시키다 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혼란이 심해지고, 이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적화통일의 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대남 측면의 그 북한의 의도를 보게 되면 국내 종북세력입니다. 국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세력들에게 바로 북한은 이렇게 너희들이 추종하는 우리 북한이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더욱 열심히 남조선에서 투쟁하라 라고 하면서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투쟁을 독려하는 그러한 의미도 대파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외적인 그 배경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핵과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그 배경에는 바로 국제사회에 비록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이 북한이 만만치 않다, 강성 국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해주면서 이 김정은의 통치력을 과시하면서 그동안 이전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만약에 우리를 압박했다면 한반도에 이 전쟁을 끝날 것 같다. 이 전쟁 위협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 지금 이제 북한을 달래야 된다. 일부 조야에서는 이 북한을 달래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을 압박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달래야 된다는 유화론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내적인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통치력을 널리 북한 주민에게 알려서 정권을 공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제7차 당대회가 바로 36년 만에 5월 달에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열지 못했던 36년 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북한이 당대회를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에 무려 36년 동안 김일성이도 김정일도 당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집권 5년 차에 들어서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했던 당대회를 36만에 개최하면서 이 강성국가의 면모를 과시해서 바로 김정은이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강성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이러한 의도들이 복합적으로 대제되어 있는 게 바로 핵과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핵과 미사일은 원포인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대남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많은 파생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이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북한을 외교적으로 북한을 달래가지고 핵을 포기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북한 핵의 본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북한 핵은 선대 수령의 유은사업입니다.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은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핵을 개발하는 유은사업인데 만약 그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게 되면 선대 수령의 유은을 거부하는 혁명의 배신자가 되고, 바로 이것은 나이어린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아무 저항 없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른바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혁명의 유일한 계승자입니다. 이 조선혁명 전통의 유일한 계승자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의지는 이 조선혁명의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계승자고, 바로 선대 수령의 윤 관철자라는 이러한 그 정당성을 가지고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바로 혁명의 배신자가 된다는 것은 김정은이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핵 문제가 2012년 북한 헌법 개정 시 바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전문에 바로 이 핵 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사항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2013년 3월 달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정치국 전원 확대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북한은 북한의 이 정책 노선으로서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병진한다는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조선노동당, 이 바로 북한의 바로 정책 노선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부하면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소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조선혁명의 전통의 이러한 김씨 비슷한 체제에서는 어떠한 유인도 바로 북한이 핵 개발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럼 어떻게 북한 핵을 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의 이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볼 것이냐. 자, 제가 이 북한 핵과 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이 장거리 미사일을 한 묶음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원래 어떤 나라든지 이 핵, 국가가 핵 전략을 세우게 되면 첫째는 핵을 기술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개발된 핵이 있다고 해서 핵 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핵을 갖다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원하는 목표물에 갖다가 소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이동수단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자체 기술로 핵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이동 수단이 뭐냐? 이게 바로 북한이 이미 그 6차례 실험한 장거리 미사일 시대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지구 관측 위성이다. 이른바 인공위성을 가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이 핵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이동수단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대륙탄도탄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ICBM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북한이 이미 6차례나 소위 그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실험을 바로 단행한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딱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할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방식이냐. 자, 첫째는 외교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세 차례나 육자회담이라는 또는 그 여러 차례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을 했지만은 북한이 대화 협상으로는 북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렇다면 경제적 제재를 통한 북한 핵 억제가 있는데 이 경제적 제재는 어떻게 되느냐. 유엔과 또는 우리 미국, 일본 또는 서방국이 협상을 해서 국제적 공조 속에서 경제 봉쇄를 하더라도 해상 봉기는 할 수 있는데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북한의 뒷문은 바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부가 통하고 있는데 바로 이 중국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한 경제적 제재를 통한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은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그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 사실상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또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또 이를 자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정말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뒷문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한 달만 봉쇄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원유, 그다음에 기자재, 생필품이 다 막혀버립니다. 북한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립서비스로 북한 핵 개발을 갖다가 반대한다고 하지만은 실적으로는 국제 제재에 동참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자제를 요구한다. 대화 협상을 풀어서 북한 핵을 풀어야 된다는 이런 속임수만 계속 지금 연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의 본질입니다. 나중에 중국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 중국의 본질은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제재도 안 되고 세 번째는 군사적 제재입니다. 이 군사적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폭파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은 이 군사적 제재는 자칫하면 한반도의 전쟁 발발이라는 이러한 그 재앙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적 제재나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의 이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보유한 핵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의 균형을 갖다 찾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 핵 무장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 무장론은 주변국의 반대라든지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저항을 일으킬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핵 무장론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 바로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대응적 국면에서 대책을 찾는 것보다는 그 상위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제거해버리면 바로 북한의 핵 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 마약 문제 등 각종 만화가 해결됩니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의지는 이런 북한의 3대 절대 폭압체제를 이제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핵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레짐 체인지가 아닌 레짐 컬랩스를 주장합니다. 이 레짐 체인지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과 같은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에서의 이런 정권교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권 붕괴입니다. 레짐 컬랩스 전략을 이제 채택했을 때
채택한다 우리가 선언했을 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라도 북한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북한이 이미 네 차례 걸친 핵실험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종국적으로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서 붕괴시켜버리는 레짐 콜립스의 정권 붕괴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실효적이고 또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